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승훈 씨 먼저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 남자 포켓남 홍승훈입니다. 상코미 김하연입니다. 쪼꼬미 이유진입니다. 미소천사 최가영입니다. 뜨거운 남자 뜨남 문동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모였죠, 여러분? 오늘 저희는 동양대학교 항원서비스학과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네, 그럼 KB실 영상 먼저 보러 가실까요? Let's get it! 이미지 메이킹은 어떤 강의인가요? 이미지 메이킹 수업은 교수님께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시고 그에 맞춘 화장법을 배우며 승무원으로서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음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음료로는 콜라와 사이다, 물, 그리고 따뜻한 쌍화탕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따뜻한 쌍화차 주세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개신 서비스 수업이란 무엇인가요? 이 수업은 내가 승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딩에서부터 승객 유형에 따른 대응, 그리고 식음료를 하는 거예요. 돌발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서비스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수업입니다. 호텔 수업은 승무원과 무슨 연관인가요? 기내에서 승객분들께 정형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승무원을 필요로 하는 게 요즘 항공업계의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승객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시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동양대학교에는 어떤 대외 활동들이 있죠?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 워크캠프, 글로벌 펠로우십, 글로벌 프론티어, 기업 탐방, 교환학생 제도 등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있습니다. 호영 씨,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희 학과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 교관 출신이신 이송희 교수님과 상현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교육훈련원 원장과 수석사무장을 하셨던 응유지 교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국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박연민 교수님은 현재 한중일 국제인증 한자시험 출제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유진 씨, 동양대학교 항원서비스학과에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을까요? 저희 학과 동아리로는 난타 동아리인 두들, 플룻 동아리인 꿀룻, 기타 동아리 클라우드, 밴드 동아리인 써니, 치어리더 동아리인 창공, 그리고 시사 동아리인 시사탐탐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욱 즐거운 학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호영 씨, 저희 학과 선배님들은 어디로 취업하셨나요? 저희 학과 선배님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 많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국내외 항공사 취업은 물론이고 각 기업의 비서직이나 공기업인 코레일 승무원, SRT 승무원으로 많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취업하신 선배님을 만나보고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졸업생 장진우입니다. 저는 현재 캐세이 퍼시픽에서 남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 교수님들의 조언과 교육, 그리고 즐거운 학과 생활이 항공사 취업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후배님들과 함께 비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를 졸업하고 티베이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민철, 김동향입니다. 네, 요즘 힘든 시기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잘 이겨내시고 후배님들이랑 얼른 같이 비행할 수 있는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 화이팅하세요. 안녕.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선배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가웠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선배님처럼 빨리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네요. 유진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상을 보니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을까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아래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이제 마무리 인사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